잠자리는 물속에서 그 삶을 시작한다. 그리고 대부분의 곤충이 그러하듯 어미 없이 홀로 알에서 깨어난다. 왕 잠자리 어미가 알을 낳은 지 약 보름 후 부화가 시작됐다. 왕 잠자리 알의 부화가 국내에서 방송용 카메라에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. 애벌레는 10여 차례의 허물을 벗으며 차츰 성장해 나간다. 마냥 한가로워 보이는 물속 세상은 그러나 먹고 먹히는 치열한 삶의 또 다른 각축장. 날카롭고 긴 다리를 가진 게아제비는 물속 세상의 무서운 포식자. 게아제비가 막 올챙이를 사냥했다. 왕 잠자리 애벌레도 허물을 벗던 중 장구 애비에게 꼼짝없이 걸려들었다. 장구 애비는 긴 침을 꽂아 책을 빨아먹는다. 그러나 알고 보면 왕 잠자리 애벌레는 무시할 수 없는 상위 포식자. 왕 잠자리 애벌레의 사냥은 매우 신중하다. 먹잇감을 앞에 놓고도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. 잠자리에 뛰어난 시력은 유충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다. 애벌레가 최고의 사냥꾼이 된 데에는 그들만이 가진 특별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. 사냥할 때 녀석들은 긴 알의 입술을 내뻗어 순식간에 먹잇감을 낚아챈다. 입술을 뻗어서 오므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0.25초. 찰나에 산 목숨은 죽은 목숨이 되고 만다.
올챙이 몇 마리를 집어삼키고도 또다시 사냥에 나선 왕잠자리 애벌레. 올챙이 외에도 작은 물고기를 즐겨 사냥하는데 재빠른 물고기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. 잠자리의 애벌레는 물속의 못난이다.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어느 날 하늘의 요정처럼 날개가 돋아날 것이다. 잠자리 생존의 1등 공신은 환경에 맞춰 변형되는 체형. 애벌레를 보고 성충의 모습을 짐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. 곤충의 삶은 탈피와 변신의 연속. 수륙 양면에서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잠자리의 신체 구조야말로 녀석들이 3억 년간 종족을 보존하고 개체수를 늘려갈 수 있었던 생존의 열쇠인 것이다.